경북 성주에 사드가 추가 반입되면서 정상 운영이 가능해졌습니다. 반입 과정에서 주민 등과 경찰 간의 충돌이 일어나 30여 명이 다쳤습니다. 미국이 유엔의 대북 제재 초안에 북한에 대한 원유 수출 금지를 포함시켰습니다. 또 김정은의 해외 자산 동결과 해외 여행 금지도 담았습니다. 북한의 6차 핵실험으로 북한 북부 지역에 강진이 발생하면서 주택과 건물이 무너지는 등 큰 피해가 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의사 명의를 빌려 요양병원을 설립한 뒤 보조금 300억 원을 챙긴 사무장이 적발됐습니다. 심지어 자녀 교육비도 병원 비용으로 처리했습니다.